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생활백과 진행자 제레미 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모신 또 이분 저하고 사실 매주마다 뵈가지고 늘 가까운 분이신데 오늘은 거의 뭐 3-4주 만에 뵙는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제가 그만큼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뵙고 싶었는데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딱 보시자마자 아실 거예요. 우리 장래 프레이너 그린힐스 조마리아님 또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뵀는데요. 네. 오늘은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이제 뭐 제가 농을 쳐도 다 탁탁 받아주시니까. 네. 그 지금 이제 5월 달 네. 되잖아요. 네, 네. 5월 달에 가장 큰 또 이벤트가 네, 우리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네, 메모리얼 데이 때 빼놓을 수 없는 행사가 그린힐스에서 네. 1년에 5번 빅 이벤트 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엄청 크게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죠? 저도 저희 그린힐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요. 네. 그렇게 큰 행사인지는 몰랐어요. 네. 근데 다채로운 그런 그 지역 사회의 리더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연설이라든가 네. 또 2차 대전 때 실제로 그 참전을 했던 그런 군용차라든가 다양한 그런 볼거리 시각적인 교육적인 것들을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네. 이 행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요. 네. 저희가 그 워싱턴 DC에서 네. 그 월남 참전 용사분들의 실질적인 그 참전하셨던 예. 분들. 그분들의 네. 그 비문을 15,000명 넘는 분들을 그 비석 문을 월을 띄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문을 띄어서 네네. 일로 옮기시고 3일 동안 네. 그린힐에서 있었죠. 그래서 야.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뭐 네. 뭐 엄청난 또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국군의 날 한국의 국군의 네. 날 행사 보면은요. 왜 막 이렇게 비행기 공중 네. 이렇게 그런 쇼도 하듯이 뭐 낙하산 떨어지고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네, 합니까? 그것도 볼거리가 많죠. 네. 한번 오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5월 30일 날 네. 시작은 10시부터 하나요? 네, 네. 네. 10시부터 하고요. 일반인들 뭐 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네네. 거죠. 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그 국군의 날 그런 행사다운 아주 볼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킹이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올 텐데 그 묘지 전체가 다 파킹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문호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네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네네. 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파킹에 대한 걱정 안 하고 네. 뭐 참관비 없고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한 스낵이나 이런 것들 네, 거기 또 추럭 그 파는 아, 그 그런 것들 푸트럭도 있어요. 푸트럭도 있고 네네네. 정말 재밌겠다. 가족들이 가서 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네. 이런 행사를 하여튼 행사 관련된 문의 또한 네, 전화 주시면 우리 저 마리아 존님께 전화하시면은 상세한 정보 또 알려 주시겠어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우리 또 교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보통 우리 그 결혼식 손님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손님들이 많을 거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례식 때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또 자녀들의 손님이라는 말이 하곤 하는데 네. 실제로 마리아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장례 예배를 많이 이제 경험하시다 보면 실제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보면은요 네. 이렇게 손님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장례 절차 같은 거를 미리 이렇게 다 친구라든가 이렇게 친척들은 당연히 이제 가까운 친척들은 알기가 쉽지만은 이제 생활이 하도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돌아가셨는지도 모를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린힐의 묘지에 가끔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네. 생전에 우리가 살아계실 때 가까이 지냈는 그 친구였는데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만나지 못했고 네. 또 돌아가신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묘지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거의 다 이렇게 성함 주시고 묘지가 어딥니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장례식에 참사를 못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실 때 뭐 1년 전 심지어 막 한 3, 4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물며 이 장례식은 우리가 몇 시에 언제 어디서 언제 해야 될지도 뭐 돌아가시는 시점을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반드시 그 친구라든가 이제 가까운 분들 알려야 되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분들의 성함이라든가 그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꼭 그 책자를 이용해서 적어 놓으면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책자에는 나에 대한 그 개인 기록을 다 적어 놓는 그 책자죠. 네. 그런 플라이어가 있나 봐요. 그죠? 네, 그런 노트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묘지 준비나 장례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제가 한 권씩 드리면서 여기다 숙제처럼 꼭 적어 놓으세요 하고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외국 분이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뭐를 어디서부터 뭐 묘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인포메이션을 모르시니까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자를 발견하신 거예요. 뒤늦게. 네네.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책자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여러분이 실망감이 아무거 이름만 그냥 딸랑 그 어머님의 이름만 적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책자는 있는데 그 안에 대한 당사자의 정보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네. 묘지를 어디다 하셨는지 장의사를 어디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또 친구 이름이라든가 또 법적인 서류 절차 같은 거 그런 걸 좀 기록에 담아놓으라고 드린 건데 실제로는 네. 아무것도 안 해놓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그 책자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받아요. 30일 안에 이걸 꼭 기록을 해놔라. 숙제처럼 해놓으시면 제가 드릴 거고 안 그러면 그냥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이들한테 더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네, 책자로 네, 하여금.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요즘에 좀 깨달았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미리 기록하고 사는 거 또 미리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더 기쁘고 행복하게 걱정과 염려 없이 사실 수가 있지만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의 그런 차이가 굉장히 커다랗게 그 책자 안의 정보가 실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숙제들이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미리 좀 정리해 두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험생들이 시험 보기 전날 네. 공부 계속 안 하다가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네. 장례를 위해서 예비해야 될 이렇게 네. 쓰는 것들은 사실 벼락치기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맞습니다. 좀 정리해두라는 네. 그런 의도에서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세미나를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했었었는데요. 요즘에 참 세미나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그 한 달에 한 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7월 달쯤에요.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쉐어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날짜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네네. 좀 약간 특별한 세미나를 네.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7월쯤에? 맞습니다. 7월쯤에요. 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기록을 한다든가 또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록하는 것도 다 알려주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바쁘게만 살아오셨다가 조금 이렇게 모든 거를 손을 놓고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리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더 열심히 행복해질 수 그럴 수도 있지 있겠네요. 않을까. 네. 한번 좀 뒤로 네. 이렇게 바라보고 네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통상 7월인데 어떤 평상시 때 세미나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 네. 통상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그 초대돼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제가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대 받으셔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 중에서 어떤 뭐 어떤 뭐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 우리 마리아 존님에 대한 이런 좀 듣고 싶은 정보가 있는 분들을 연락 주시면은 직접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 이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 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제 장지 묘지 준비라든가 또 장의사는 어디로 해야 되나 남은 또 유가족들이 모르면은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이제 더 제가 열심히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서 준비를 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이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일을 한 20년 넘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준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857 패밀리 분들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명보험 같은 건 이제 큰 거 많이 들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커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소홀히 여기시고 좀 등한시할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갑자기 상을 당하면 그 아무리 은행에 100만 불이 있어도요. 은행에 혼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장의사에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부부가 젊고 건강하실 때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또 어떤 장례 같은 거 계획을 세워서 한 번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죽을 때까지 죽을 걱정 안 한다.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스트레스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결국 이렇게 자기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장수하시는 분들 꽤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25년 정도 오랜 세월을 이제 그 장례 피노럴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25년. 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 분들이 25년 전에 이제 그분들이 한 70세. 그럼 벌써 95세시거든요. 그러시겠네요. 근데 정말로 전화 오신 분도 별로 없으세요.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네.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준비하시고 또 어쩌다 한번 방문을 가보면 되게 바빠가지고 안 계세요. 또 집에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역시 연세가 들으셔도 이제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친구들 만나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젊어지시고 뭐 걱정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참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준비를 어떤 거를 해야 될런지를 한번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파이낸셜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돈 없이 맞습니다. 적은 돈 갖고 페이먼트 스타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죠. 그 지금 장례 설계를 해 주시는 이 장소가 바로 태평양 바다가 바라볼 수 있는 란초 폴리스 펄러스버디스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린힐스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파크가. 자, 장소는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장소 중에서도 마리아 주님이 핸드링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죠, 마감이? 저희가 제가 이제 왜 그거를 강조를 해드리냐면은요. 아직 그 먼 미래를 위해서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인데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할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완성된 곳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묘지를 사실 때 구입을 준비를 하실 때 묘지 가격이 얼마예요 하고 이제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궁금한 게 가격이니까. 근데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잃어버리세요. 가격을 내가 물어봤지만 막상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투어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가격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역시 가격이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가 중요하고 페이먼이 얼마고 이거를 따지시면서 막상 방문을 하셨는데 보시면 너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이제 그린힐 하면은 많은 한인분들이 거기는 잘 사는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10명 중에 9명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근데 그게 굉장히 오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3기, 6기, 이제 한 기에 두 분씩 이제 합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 미완성 분양을 하는 곳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좀 알기 쉽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팔러스 버디스 그린힐스는 정말 비싼 곳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네. 저렴하냐? 네네. 아까 얘기했던 미완공된 네네. 거기 때문에 저렴한 거지. 네네. 완공이 되면 실제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 30% 올라가죠. 땅값이 얼마인데요? 네. 거기 태평양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비싼 곳인 건 사실인데 네. 지금 갖고 오신 이곳은 미리 분양을 받는 네네. 곳을 일부러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싼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점이. 네, 맞습니다. 아까 저하고 이제 티타임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거가 네. 외국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산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이제 그 한 20명 정도 카운슬러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하셨지만 이제 제 욕심이죠. 저 욕심에 한인분들이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왜 좋은 장소고 싸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 묘지가 보통 한 줄에 한 300개에서 500개씩 있어요. 한 줄에. 네. 그래서 그 파킹을 하시고 길 옆에 보면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서 따라서 몇 번째 줄 이렇게 해서 찾는데 네. 처음에 한 1, 2년은 자주 가되니까 쉽게 찾으세요. 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못 찾으세요. 못 찾아요. 근데 반대로 이 장소가 이제 가로로 24기, 세로로 21줄이에요. 아주 심플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찾을 이유가 없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많이들 좋아하시고 아이들이 이 다음에 성묘로 올 때도 찾기 쉽고 또 그 옆에 아담한 그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저 담당 PD님 우리 자료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네. 샌페드로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고요. 아주 그 예쁜 그 박물관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거기 이제 묻으시는 분들도 네. 매주마다 돌아가신 다음에도 교회에 또 가서 예배 드리시겠네. 네. 그래서 그 교회 앞에는 네. 교회 철치 야드 해가지고 네. 똑같은 한 장소인데요. 네. 한 자리에 28,000불이에요. 한 자리에 합장하실 수 있고요. 교회 바로 앞에 자리는? 네. 교회 네. 안에는요. 네. 근데 저희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리는 교회 바로 길 바로 건너. 길 건너잖아요. 네. 차 세워놓고 바로 옆에.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곳에 이제 4차 분양을 하는 곳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4차 분양 거예요. 그죠? 네네. 얼마죠? 지금 14,850불인데요. 14,850불. 교회 앞에 있는 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8,000불이요. 이야, 반값이네. 네. 근데 14,850불인데 이게 15% 디스카운트 해드려요. 디스카운트. 네. 14,850불에서 15% 디스카운트.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고 또 이 우리 저희 생활백과 이렇게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몇 퍼센트 더 됩니까? 5% 5% 더 추가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14,850불 가격 네. 이 사실 한 분이 묻을 장소가 아니고 두 네. 분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실제로 보면은
한 7천여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천 불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네. 그 장소에 겉관 두 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아, 이 가격 안에 네네. 아예 또 겉관 두 개까지 포함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묘지에 학관식을 할 때, 네. 할 때 묘지에 가보시면은요, 그 추렉터들이 중장비가 네. 이렇게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장비로 겉관을 이렇게 내려드리는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겉관 설치비 해가지고 600불을 받아요. 따로 그건 따로. 네, 따로요. 그 중장기 사용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돈 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당연히 내셔야죠. 근데 이 자리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리는 그것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네네. 두 개의 겉관이 들어가 있고 두 개의 겉관 설치비가 포함된 거예요? 이미 돼 있으니까 안 내셔도 안 돼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네. 유가족들이 부담이 없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네. 두 개의 관이 상하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좌우로 들어갑니까? 상하로, 위아래로. 예, 오케이.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세 자리를 옆에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세 개를 이렇게 하시면 가족 6명이 쓸 수가 6명이. 있어요. 네. 야.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젊은 우리 자녀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이제 먼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이익이네. 네네 맞습니다. 플러스 원이 더 붙어오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겉관 두 개와 중장비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가격. 네네. 옛날에 와서 이거 많이 입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후회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계속 후회하시죠. 안 사시면 후회를 하시게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마리아 조님이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이 장지는 이게 다 포함된 가격이고 네, 아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이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요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봅니다. 네. 정말입니다. 이거 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래 플래너로 계시고 계십니다. 25년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마리아 조님 그린힐스 공원 묘지고요. 팔러스 버디스 태평양이 보이고 내가 그때 촬영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앞에는 태평양이 보이고 네. 뒤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100여 년 된 교회가 예쁜 네. 하얀 교회가 있고 네,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높은 또 산도 보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여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기가 묘지인가 할 정도로 여기는 네. 공원이에요. 정말 공원인데 네. 그래서 또 5월 30일 날 행사 중에 가장 멋진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메모리얼 데이 행사. 여기 꼭 관계되지 않는 분들도 네. 누구나 다 남녀노소 네. 가족 모두 네. 다 웰컴 받아주신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죠. 볼거리도 네. 많고요. 네. 다양한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오시고 계시고 식사 문제 걱정 안 하고 풋 네. 할 수 있게끔 네, 그 네. 트럭 같은 거 다 있고 네, 물도 네. 팔고 음료수 팔고 네, 네, 그죠 네, 많은 맞습니다. 거 팝니다.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꼭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꼭 따로 싸와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거기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곳에 가면 바로 이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 조님은 저하고 지금 인터뷰하시는 것처럼 한국말도 워낙 잘하시고 또 영어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요. 늘 겸손하십니다. 영어 그때 가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패키지 딜을요, 이 그린힐스 외국분 오너하고 이렇게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딜링 하셔가지고 그분 한국말 못하시는데 영어로 하시니까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싸게? 네. 이제 저는 이제 욕심에 이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묘지라는 게 어떤 상품 같으면 세일하니까 빨리 우르르 가서 그냥 그러니까. 사시면 되는데 사실 이 묘지라는 게 내가 영원히 안식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하나의 내 집이거든요. 쉼터죠, 네. 이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 한 번씩 이제 부모님 찾아뵙고 또 그런 묵상을 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그런데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처럼
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 묘지 몇 자리 싼 거 뭐 남는 거 없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지금은요. 반대로 지금은 꼼꼼하게 그런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우리 한국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동쪽, 남쪽 방향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 자리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이렇게 뭐 15% 할인 혜택과 또 추가로 5% 혜택 이런 게 아예 없어져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도 뭐 사장님이 그러셨다면요. 제발 좀 그만 좀 깎아주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뭐 이렇게 브로커가 아니고 이제 뭐 커미션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꼭 같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저렴하고 좋은 장소 이런 준비를 해드리는 게 저는 그게 보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이제 이미 묘지 준비를 다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주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네, 있으시면 네. 조금 이렇게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각 종교마다 이 장례나 죽음이라는 네. 부분을 달리 보는 시각은 물론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들 복음 방송 전하는 크리스천 입장에서 바로 이 장지야말로 예수님 재림 때 오실 때까지 저희가 잠자는 바로 그런 귀한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례 예배 플래너 조마리아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편히 쉴 수 있는 그 멋진 곳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플랜 아직 끊이지 않는 이 플랜을 좀 더 강력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메모리얼 데이 그 이벤트 계속 네네.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